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비어있는 집에 혼자 들어갈 때 목소리 쫙 깔고 센 척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나와라 라고 해본 적 있지? 이거 왜 이러는 걸까? 먼저 우리가 이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포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과몰입해서 봤기 때문이야. 우리의 망막을 통해 맺힌 시각정보는 후두엽에 도착한 후 뇌 속에서 이미지로 재구성되거든. 우리가 본 공포 영상은 보통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머리에 남을 이미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,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버랩되니까 무서운 거야. 게다가 우리 뇌는 나쁜 기억을 더 오래 저장하도록 진화했거든. 뭐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 화려한 꽃을 함부로 먹으면 죽는다는, 이런 걸 기억해야 쉽게 죽지 않을 거 아니야. 공포 영상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오래 기억되니까 더 잘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. 근데 참고로 누구 있냐고 몇 번 소리 지르다 말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, 분명 누가 날 죽이러 들어온 게 확실하다면서 사시나무 떨듯 있으면 피해 망상은 아니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. 두 번째로 진짜 집에 뭐가 있어서 사람의 촉이 발동했던 걸지도 몰라.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 조 커밍스는 집에 진짜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, 팬 한 명이 배우를 보러 들어왔다가 그 집이 너무 편해서 떠나지 못하고 불법 투숙을 하고 있었어. 또 어떤 집에는 사람이 없을 때마다 쥐가 변기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비누와 수세미를 뜯어먹곤 했지. 근데 나도 가끔 이러는데 혹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소리 질렀다가 정말 누가 나오면